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 읽고 있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좀 전까지 팀원들이랑 열심히 바닥 장판을 가는 공사를 하다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월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이면 더 다들 바쁜 하루 보내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막 사실 저도 좀 바쁘다 바빠를 달고 사는 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오후에 위즈덤 2.0을 보면서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요즘 읽는 책에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책에도 마음 챙김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한참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세정님 오랜만입니다. 서연님 특규님, 네, 다 반갑습니다. 다들 월요일 잘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네, 세정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들 바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마음을 같이 챙겨보도록 할게요. 위즈덤 2.0은 검은 표지더라고요. 네, 실리콘밸리가 열광한 마음 회복 프로그램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죠? 월요일병 있으셨나요, 득규님? 조금 올려야겠다. 이 책 되게 좋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어제와 연속해서 힐링의 그런 힐링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마음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죠. 경희님, 저는 뭐 하루에 한 권 뭐 좀 못 읽는 것 같아요. 책 방송 준비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읽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원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두어 권 정도 읽는 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프롤로그에서는 대화 형태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소개해 볼게요. 위즈덤 2.0을 용기 있게 펼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위즈덤 2.0이란 컨퍼런스의 설립자이자 진행자인 소렌 고드헤머라고 합니다. 한때 디지털 기기에 빠져 엉망진창으로 살던 제가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문자답하던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 실리콘밸리까지 흘러들게 됐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일에 치여 산만하고 어지러운 생활에 이골이 난 분들이 뛰어난 인재들만 모여있다는 실리콘밸리에 가득하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무척 놀랐죠. 하지만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창의적으로를 연발하는 IT 업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더군요. 불규칙한 생활습관, 흐트러진 머릿속, 계속 뭔가를 찾는 두리번거리는 눈빛, 초조함에 동요되는 마음, 이런 생활이 일상인 당신, 지금 아주 피곤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사실 과거에 저는 더 심각했어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해로운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으니까요. 밤낮으로 온라인 서핑에 푹 빠져있었고 종교의식처럼 몇 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12시간씩 온갖 IT 기기를 만지작거리라 쾌한 얼굴이 되는 그런 생활 말이에요. 경희님, 이거 들으시고 또 이따 책 읽으세요. 네, 제 고민은 바로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IT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순 없다. 그렇다면 기술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하면서 세상에 이로운 방향으로 기술을 사용할 순 없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팔 같은 혁신 기업의 창업가와 리더들 뿐만 아니라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던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마음챙김 수련으로 스트레스 완화법을 만든 존 카바친 교수, 불교 명상 수행법을 서양에 처음 소개한 심리학자 잭 컴필드 선생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죠. 정말이지 흥분되는 경험이었어요. 위즈덤 2.0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얘기합니다. 일에 치여 기술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강요받는 삶에 지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좀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멀리 떠나 있던 행복에 다가가는 방법, 기술의 편의성을 취하면서도 내 삶의 행복을 지키는 법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쾌한 눈빛을, 공허한 마음을, 어지러운 마음속을 또렷하게 만들어줄 이야기가 이 책에 가득합니다. 마음에 집중하고 한 가지에 몰입함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지덤 2.0이 실제로 있는 모임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종교는 없고요. 근데 불교에 관한 책, 기독교 성경에 관한 책들도 가끔 이제 보지만, 예전에 불교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또 불교에 대한 또 그런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잃어버린 마음 찾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주위에 또 중요한 얘기 많아가지고 앞에를 빨리빨리 넘어가야 오늘 성공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을 짚고 넘어가자. 요즘 사람들은 밤늦도록 온라인, 특히 모바일에 접속해서 뭐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화면을 스크롤하고 글을 쭉 읽으면서 부산을 떤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지고 산만한 탓에 제대로 한 일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와중에 머릿속에서 각성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오늘 컴퓨터를 10시간이나 했으면서 또하게 차라리 스트레칭을 하던가, 책을 읽던가, 아니면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 머리로는 공감하지만 눈앞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 뉴스를 외면하기 힘들다. 기술을 이용한 기로 선택한 것은 오지, 오히려 나인데 그 기술이 나를 조종하며 이용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저도 고백할 건데 그러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아침에 눈 떠서부터 거의 뭐 모바일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 핸드폰 하고 자면 몇 시간을 더 질질 끌다가 겨우 잠이 든다 해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찌뿌둥하고 노곤하기만 하다. 네, 이런 같이 우리 느끼면서도, 모바일로 보고 있으면서도 같이 느끼는 이런 아이러니함. 언젠가 신경쇠약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는 물론 자신이 그 연결된 공간과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디지털 세계는 문을 닫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속하도록 시험한다. 현재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기술이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대단한 측면인 동시에 무시무시한 측면이기도 한다. 섬뜩하죠.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할 틈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메일이 온게 있는지 확인해볼까? 온라인에 이러한저런 것들이 올라와 있지 않으려나? 우리는 이렇듯 디지털 방식으로 언제든 연결될 수 있다. 아침 식사 전에 새로운 메시지 좀 볼까? 생각해놓고는 아침 식사 후에도 새로운 메시지 들어와 있는지 좀 볼까? 금세 또 궁금해한다. 전 너무 느낀 게 제가 카카오나 뭐 메시지나 다 푸시를 꺼놔요. 제가 좀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서 대신 정말 많이 다시 확인해요. 카카오 앱을 막 열어서 어차피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에 치중할 경우 기술의 역할은 처음보다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 동영상 딱 하나만 더 보자. 이 기사는 꼭 읽어야 돼. 이메일을 빠짐없이 확인했는지 봐야겠어. 하지만 동영상을 보고 기사를 읽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자신이 무엇에, 왜 몰입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런 활동은 오히려 에너지 소모만 시킬 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희님, 저도 직업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거의 24시간 접속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가도 의식을 잃는 순간을 분간해낼 줄 알아야 한다. 대체로 우리는 그 순간을 잘 알고 있다. 그때는 이렇게 인정하면 된다.
지금 내가 집중력이 많이 흐려졌구나. 이것은 언뜻 생각하기엔 대수롭지 않은 행동 같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준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기만 해도 무의식에서 의식의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의식에서 의식의 상태로 전환되면 시간과 노력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활동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이 딴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모바일에 막 너무 빠져있는 동안에도, 아, 내가 너무 빠져있구나만 알아차리면 된다는 거죠. 산책을 하거나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쐬거나 책을 읽거나 노트에 글을 써보는 등 다른 활동으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자. 주의력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보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몰입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시간에 주의력을 최우선으로 쏟아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사실 어떤 대상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친구나 배우자와 밖에 나가 외식을 하다가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함께 있던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전화한 사람이 당신보다 더 내 주의를 끌만한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동료와 가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디지털 세계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정보가 내게는 동료나 가족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자면 우리는 기기를 통해 얻은 정보 때문에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2순위로 밀어내고 있다. 제이스님, 저도 공감해요. 페이스북 앱 지워본 사람들 여기 한 번씩은 다 있지 않나요? 근데 또 그렇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안 하는 게 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 휴대폰 벨소리잖아. 어서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돼. 하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주인임을 깨달으면서 진지하게 따져볼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뭘까? 라고 이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연결되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시대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의력을 언제 어떤 식으로 기울이냐가 관건임은 분명하다. 상시적 멀티태스킹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 저 방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주의력의 방향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여기저기 다양하게 집중하는 주의력에서 벗어나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는 주의력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는 조급함에 내몰리면 무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맺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그 순간 하던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가 이메일을 썼다가 다시 보고서에 집중하는 등 이 일 저 일을 옮겨다니게 되는데 이때 아주 성급하고 조급하게 옮겨다니는 통에 주의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마음이 몸보다 몇 걸음 뒤처진 채 따라잡으려 허둥거리기 일쑤다. 반면에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능숙하게 한 가지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온전히 옮겨갈 수 있다. 기기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직접 판단해 전화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 이메일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읽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이메일을 언제 확인할지 결정하게 된다. 매 순간 가장 집중해야 할 때를 결정하기 위해 잠깐 멈출 줄 알게 된다.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필요성을 따지며 디지털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까 앞에 소개 안 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개인적인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위즈덤 2.0 앞쪽에는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들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집중력을 다시 일로 돌려주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봐야 되지만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고 카카오톡이 왔을 때 확인하는 것보다 이 책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확인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계속 볼게요.
경고. 이 기기로 진정한 연결을 기대하지 마시오. 영어로 돼 쓰면 차라리 더 이해가 쉬운 문장이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내용을. 여기 밑줄 안 쳤나? 아, 밑줄 안 쳤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두 번째,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 여기가 더 실전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구글 캠퍼스 얘기. 뉴욕타임스에서는 구글 캠퍼스에서 강의하던 당신의 내면을 검색하라,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한 적이 있다. 직원들은 워낙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일하는 만큼 요구사항이 많은 상사나 장시간의 근무에 이미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도 구글에서 상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며 허를 내두르는 형편이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래리 페이지는 구글 웹사이트에 불가능에 얽매이지 않는 건강한 태도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발자들 막 푸시해가지고 불가능한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겠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당신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차드 맹탄이 하는 명상 강의로 감정을 들여다보고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흔히 구글에선 더 젠 오브 구글로 불린다. 이 강의는 많은 직원에게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일할 때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요령을 알려준다. 이 말이 조금 그렇네요, 그죠? 결국은 일하지 말라는 건 일을 줄여주는 건 아닌데 일을 하더라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징가 여러분 아시죠? 그 게임, 소셜게임 회사였던 공동창업자 에릭 슈마이어 역시 혁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아닌 창의성을 북돋는 몰입 환경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긴장이 완화된 환경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충분한 수면, 운동, 사회활동, 영양가 있는 식사 등 일련의 상호 보완적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제 위즈덤 2.0의 삶의 다음 측면을 살펴보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집중하며 평온한 태도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제이스님 50분 근무 얘기하셨는데 저 여러분 뽀모도로 아시죠? 그 타이머 맞추는 거. 그거를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50분, 10분 타이머 맞춰놔도 결국 계속 무시하고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제이스님 말대로 그 미국의 이런 어떤 일의 효율을 내는 방식도 보면 결국 일 많이 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보시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얘기를 하는데요. 픽사가 새 건물을 설계할 당시 스티브 잡스를 위해 몇몇 사람들은 건물 중앙을 회사에서 가장 중시하는 원칙을 펼칠 만한 장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될 그 중심부에 잡스는 과연 무엇을 두었을까? 널찍한 빈자리였다. 사람들이 만나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마음이 온통 이메일, 트윗,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업데이트 생각 등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에서 또 날마다 12시간 가까이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바로 몰입과 창의력성의 토대다. 마음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명확하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아주 힘들다. 야구의 전설 요기베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야구는 95%가 정신력에 달려있고 그 나머지가 육체에 달려있다. 단언컨대 이 말은 업무를 할 때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만한 명언이다. 그만큼 마음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런데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처리해야 할 정보도 덩달아 들어다다 보니 우리는 점점 조급해하거나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있다. 살다 보면 분노, 실망, 좌절과 같은 느낌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런 분노와 같은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테지만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가령 분노가 5분을 고칠지, 5년이나 이어질지는 통제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감정과 내면 상태를 통제하려면 그 감정을 느낄 때 여유가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자. 물이 담긴 컵에 파란색 물감 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이 파란색으로 변하겠죠. 하지만 똑같은 양의 물감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바다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어떤 경험을 할때 여유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런 감정에 맞서는 방법은 되게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구는 것이다. 그러고는 다 괜찮아 라고 말한다. 하지만 말만 그럴 뿐 실제 감정은 그렇지가 않다. 컴퓨터가 자꾸 다운되고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리고 하드드라이브에서 중요한 문서를 못 찾을 때 짜증이 치밀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꾹꾹 누른다. 내가 여기서 다루려는 얘기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터뜨려야 하나 참아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분노를 속으로 삭혀야 할때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어떤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을 받아들일 내면의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건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화낼 위치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감정 인정 못해. 그건 나답지 않은 일이야. 스스로 정체성과 충돌하는 감정이 일어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저러저러해서는 안 돼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유도하는 것은 경영자나 아버지나 웹 디자이너 같은 역할 자체가 아니다. 역할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므로 감정 역시 그 역할에 걸맞아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요직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인데 무력감을 느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 화가 난다는 사실은 사실이죠. 그 어떤 이유를 들이대며 부정해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감정과 싸우거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정하면 마음의 여유는 그만큼 비좁아진다. 앞에서 들었던 예시에 빗대어 말하자면 일종의 딱 컵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분노가 두 방울 떨어져도 그게 크게 뭐 티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다거나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느낄 상황이다 라면서 합리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느껴지는 그대로의 감정, 즉 자신의 내면에 분노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여유가 생긴다. 컵과 바다에 떨어진 물감 차이처럼 컵만한 마음이냐, 바다 같은 마음이냐에 따라 똑같은 분노가 일어나도 그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안성윤님, 그렇죠. 마음가짐에 따라 노트북 이미지 같은 그 평화로운 사진을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내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다 좋았는데 뒤에가 너무 좋은 얘기 많았어. 자, 그리고 이거 저 되게 제일 와닿았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일이 하는 게 사람이 시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 왜 그럴까?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 마음이 초조해진다. 그 바람에 서둘러 후다닥 씻고 진한 커피를 들이키고 빵을 우걱우걱 씹어 넘긴 뒤집 밖으로 나선다. 어서 빨리 일을 시작해서 자꾸만 늘어나는 일거리를 하나라도 더 빨리 처리하고 싶어 마음이 조급하다. 여러분, 이럴 때 일이 테트리스 같이 느껴진 적 있지 않으세요? 출근하는 길에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지난주에 끝났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뭐 하느라 대체 미뤄뒀을까, 이렇게. 이런 자책에 빠져서 뒤숭숭하고 심란한 상태로 회사 앞에 도착해서는 사무실까지 걸어가기 시작한다.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 내내 이런 패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거리들을 처리해 나가면서도 걱정과 스트레스를 달고 지내지 않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 그저 짝대기가 안 나오는 테트리스에서 그 느낌.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든, 즉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맺는 중이든, 독서 중이거나 쇼핑 중이든 예외 없이 딴데 정신 팔리지 않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더 행복을 느낀다. 사실상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주위가 산만한가 아닌가가 행복을 가늠하는 더 확실한 척도라는 얘기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회사 앞에 도착하고 나면 여기나 주차장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걷는 동안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해야 할 일거리에 대한 걱정을 짊어진 채 걸을 수도 있고,
앞에서 뭐 나왔던 예시처럼 걱정은 접어들고 그냥 걷는 데만 열중할 수도 있다. 우리가 첫 번째 태도를 취하면 일거리 걱정을 짊어진 채로 허둥지둥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바쁘니 주위 풍경이나 소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얼굴을 스치는 가벼운 바람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그런 스트레스의 상태로 책상 앞에 앉게 되죠. 정작 현재의 순간에서는 로그아웃된 채로 현재를 놓치고 만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걷는 데만 열중한다면 걱정은 접어둔 채 해야 할 일. 이 경우에는 사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걷기만 한다. 해야 할 일거리들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고 그 순간의 활동, 즉 걷는 일에만 집중한다. 물론 잠시 후 책상 앞에 가서 앉게 되면 전화를 여러 통 걸어야 하고 이메일을 보내야 하고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의 일이다. 지금 현재의 일은 아니다. 지금은 그냥 걸으며 발을 내딛는 땅과 얼굴로 와닿는 공기를 느낀다. 걷다 보니 광장에 서 있는 단풍나무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과 시선도 마주치게 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일거리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걱정은 접어둔 채 그냥 걸으며 다시 현재로 로그인한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할 일거리들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기운이 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잠시 후 책상 앞에 갔을 때는 긴장이 아닌 느긋함과 활기가 느껴진다. 이런 느낌은 어느 하나라도 끝내게 돼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일거리 걱정을 놓아버리고 걷기에만 집중한 덕분에 얻는 결과다. 이두 시나리오는 서로 걷는 시간과 거리에서 차이가 없지만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네, 희찬님, 이거 마음이 좀 진짜 내일 아침에도 그래야겠어요. 우리 가을을 충분히 느끼면서 출근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까닭은 바쁘다 바빠라는 생각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다운로드하여 스스로 몸이 10개도 모자라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회의 저 회의에 참석하며 내가 할 일이 아주 많으니 저를 좀 비켜줘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라고 선언하기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바쁘게 다니게 일쑤다. 정말로 자신이 할 일이 아주 아주 많은 바쁜 사람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나고 있냐고 물었더니 요즘 일이 좀 많아요.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했다면 이것은 일이 많다는 점에 대해 큰 긴장 없이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말도 마요. 뭔 놈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죽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15분 동안 사는 게 미칠 지경이라고 불만을 주절주절 늘어놓는다면 어떨까? 이것은 부담감과 긴장감이 배어있는 반응이다. 그냥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표에 짓눌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운전 중에 정말로 봐야 할 곳은 바로 앞이다. 저 멀리 320km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3m 앞에 있는 것. 즉, 오늘 늦게나 다음 주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면 일정표는 내던지지 않되 일정표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내던져야 한다. 바로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면 많은 것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바쁘죠. 우리 사실 다 바쁘잖아요. 근데 그 바쁜 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조금 하나만 더 읽을게요. 이게 또 재밌어서. 구글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당신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수업에서 모든 수강자에게 파트너끼리 세 가지 중심 가치를 이야기해보라고 권한 뒤 마지막엔 이렇게 말한다. 지금 그 여러분이 세 가지 중심 가치가 당신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서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더 의식적이고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가치가 옮겨가면서 이제 내면에 집중하는 일은 차츰 수익이나 IPO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기업 성공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아사나, 이거 그거죠? 업무 협업 툴 아사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스틴 로젠스타인은 수익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인에서 우리라는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수익 창출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기업의 진정한 존재 의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함께 뭉친 사람들의 집단임을 망각하는 셈입니다. 페이스북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페이스북은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 그리고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언제나 트위터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성공의 정의를 확실히 각인시켜준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첫째는 훌륭한 기업 만들기, 둘째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셋째는 자신의 일에 애정 갖기라고 말한다. 자, 이쯤에서 스스로 물어보자.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곳인가?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좀처럼 낼 수 없다면 이제는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 떠올리며 그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을 조율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지 않는가?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 반드시 삶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스스로 취하고 있는 관점과 태도를 삶에 수용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위즈덤 2.0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냥 단순한 성과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면서 행복하게 일하는 또는 마음을 챙기면서 일하는 그게 심지어 일의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런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챙기면서 내 마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셨죠? 아까 보면서 막 아침에 아, 나 오늘 할 일이 이렇게 쌓여있고 나 주말 동안 그거 다 안 하고 뭐 했지? 맨날 이런 생각에 저도 좀 많이 눌려 살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주말에 다른 분이랑도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바쁘냐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을 얘기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뭐 하는데 시간을 썼는지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꼭 그 만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지금 제 삶과 우리 회사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놔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의 그런 마음가짐과 더불어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선택했겠죠. 굉장히 저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목을 참선이라도 꼭 바꿔도 되겠다고 굉장히 불교에 관한 얘기 많죠. 그 SBS 스페셜 요즘 것들의 사표라는 게 생각난다고 제이슨이 얘기해 주셨는데 전 안 봤는데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위즈덤 2.0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소개를 드렸고요. 내일은 또 더 많은 내일 소개드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창의성 회복을 위한 수업 그리고 마음의 틀에서 벗어나기 이 두 가지 파트를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